네, 안녕하십니까. 게임하는 소대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레드크로우 리인포스먼츠. 네, 레드크로우 중간 업데이트죠. 이번에는 밴딧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타창카 스모크 퓨즈 몽탄을 해봤는데 근데 이외에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. 밴딧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발전기가 3개에서 4개로 늘었죠.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리인포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밴딧 폭탄을 하겠습니다. 그냥 폭탄을 하겠습니다. 본관을 할까요? 아니면 어디를 할까요? 주방, 도서관, 트로피 전시실. 트로피도 좋아 보이는데 주방을 하겠습니다. 차라리 주방이 훨씬 더 좁기 때문에 주방에서 리인포스를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여기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4개로 늘어서 그런지 좀 더 좋긴 한 것 같아요. 리인포스도 나머지 2개를 좀 더 하고요. 너무 안 보인다. 죄송해요. 아, 제가 좋은 이름이 아니라서 그렇게 썩 제가 좋은 이름이 아니라서 일단 확실한 거는 그니까 네 개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.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. 아니면 제가 아마 맵을 아직 그니까 바틀랜 맵을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. 다른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. 다른 것으로. 아니면은 철조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. 도서관? 도서관이 좀 애매하긴 한데 주방 다시 한번 해볼게요.
has eyes on the hostiles. Hostiles neutralized. Hostiles regrouping. Secure the hostages.맞고 이거는 다시 keep the hostage safe. Hostiles approaching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살짝 틈 보이고 여기 막았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못 막았네. 많이 나온다 갑자기. 예전에는 웨이브 형식으로 세 명이 한 조가 돼서 세 명씩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네요. 실전 난이도인데. 네,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근데 아직 밴딧으로 킬은 하진 않았는데 일단 늘어났으니까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발전기를 이용한 플레이도 가능은 하니까요. 이런 건 원래 멀티플레이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린다는 게 좀 많이 아쉽네요. 아쉽게도 이렇게 좀 제대로 막지는 못했네요. 많이 아쉽다.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. 밴딧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좀 더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다양해지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일직선으로 3개를 연달아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하나 두시고 나머지 그러니까 코너 쪽에다가 이렇게 띄엄띄엄 두시다가 그러니까 상대가 온다 하면 발전기 플레이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아요. 일단 네 개가 있은 만큼 두 개만 놓다가 아니면은 나중에 두 개 또 다시 놓고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아군이 일단 리인포스가 적게 해서 그러니까 적게 소모하더라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곳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러니까 아군한테 막아달라고 하고 그 다시 뚫린 다음에 다시 또 막은 다음에 한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? 그렇게 막아버리면은 그 상대는 뭐 다 썼는데 다시 막혀 있다 그리고 또 뭐 상대 뭐 대처가 던졌는데 다시 또 막혀 있다 한다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일단 막는 거니까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 밴디지였습니다.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네요. 여러 명이서 한다면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벽을 4개 막고 한다는 거를 애초에 좀 자리도 자리인 만큼 그렇게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